안녕하세요. 피니쉬 워터입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던 유속 증강 시스템 탄 R타입과 탄 D타입이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탄 D타입은 탄 드라이빙의 약자를 칭하여 즐겁고 편한 주행이 되시도록 제작하였으며 탄 R타입은 레이싱 타입으로 탄 D타입의 주요 성능에 파워 레이싱이 가능토록 설계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는 각자의 운전 스타일에 맞게 상담 진행 후 선택하시어 장착하시면 됩니다. 기존 제품 등과 다른 방식의 유속 증강 시스템으로 엔진 흡기 한 개의 장착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값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피니쉬 모터는 서울 경기 본사와 충남 천안 총판이 자리하고 있으니 내방하시기 편한 곳으로 전화 예약 후 방문해 주시면 편하고 즐거운 주행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차량 입고됐습니다. 소나타 브릴리언티. 이 차량 고객님은 소위 말해서 저희 피니쉬 모터에 중독이 된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어제 저녁에 저희 제품 신제품 탄 제품을 제가 직접 우리 업체 제품을 만들어내는 곳에 가서 공수를 해서 왔습니다. 어제 퇴근 시간에 밀려가지고 한 3시간가량 올라오는 데만 그렇게 걸려서 공수해서 와서요. 오늘 어찌됐든 1호 차량으로 저희 탄 제품을 장착하려고 합니다. 세팅값이 제가 몇 프로라 그랬죠? 워낙 많아요. 330%. 저희 뭐 라파 플러스 1, 라파 플러스 2, 고스트에어, 정말 안 달린 거 없이 다 달린 차량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신제품이 나오니까 언제 나오냐고 계속 기다리시다가 오늘 토요일 오전 10시 5분 직장에서 할 일 빨리 마치시고 바로 또 방문하셨습니다. 장착 후에 테스트 주행하면서 짧게 또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제품 탄 R 버전 레이싱 버전으로 흡기 하나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피니쉬 모터 본사입니다. 자, 탄 레이싱 버전 그리고 탄 D타입 드라이빙 버전 두 타입이 어제 제가 출고를 해서 받아가지고 와서 오늘 토요일 오전에 저희 고객이 또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탄 레이싱 버전 탄 R 제품을 달고 지금 테스트장 나왔습니다. 이 차량은 원래 저희 피니쉬 모터 제품으로 320% 30% 세팅되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자, 흡기에 무동력 하나 빼버리고 저희 탄 R 버전 레이싱 버전을 장착하고 지금 테스트 주행 나왔습니다. 자, 느껴지신 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야, 가속이 그냥 가속이 끝나죠. 엄청 빠르네요, 아주. 무동력 터보 달았을 때는 느낌이 완전 틀려요. 그렇죠. 이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다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많이 밟고 다니시면 안 되고요. 때로 밟고 싶을 땐 밟으시고 악셀 밟 때도 뭐 안 떨어지네요. 그냥 계속 굴러가니까 평속적인선 잘 되고. 아, 여기서 유턴을 해가지고 한번 밟아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길게 가봐야 뭐 우리 사장님은 뭐 저희 매장에 뭐 출근하다시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니까 여기서 돌려가지고 유턴해서 한번 차 없을 테니까 순간 쭉 밟을 때 가속력이 어떤지 유턴하시면 됩니다. 어떤지 한번 느껴보자고요.
올라가는 저걸 보면 그냥 바로 그냥 다 반응을 해버립니다. 야, 엄청 빨리 올라가는데요. 네, 그죠. 이렇게까지 안 올라갔었는데 재밌어져요. 저희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탄 저희 유속 증강 시스템 탄 제품 중에 레이싱 버전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들의 차량에 따라서 고속을 좀 많이 밟는 차량은 레이싱 버전, 그리고 시내 주행이 많은 차량들은 드라이빙 버전을 권하고 있습니다. 가격 차이는 조금 있고요. 지금 오늘부터 저희가 지금 고객님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오늘만 해도 지금 한 3대 예약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이 영상을 올릴 테니까 고객님들은 보시고 고객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만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품에 대한 참고적인 설명입니다. 지그시 밟아도 속도 올라가는 게 틀려요. 가속 올라가는 게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저렇게. 그죠? 확 틀려요. 저희도 처음에 이 제품 샘플로 해서 테스트할 때 너무도 많이 놀랐었습니다. 지금 제품 자체가 저희가 도금까지 해서 다 나오는 부분이어서 제품은 더 깔끔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우, 무섭습니다. 네네. 엄청 잘 나가는데요, 완전 느낌이 생긴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이게 그렇다고 뭐 이거 완전 진짜 터보차처럼 막 그냥 막발 밟는 대로 나갑니다. 아, 진짜 네. 터보차도 당기면이에요. 네네. 엑셀을 덜 밟아도 힘 쓰는 게 틀려지기 때문에 이거 밟 때도 뭐 안 떨어져요, 속도도 잘. 그렇죠. 지금 일단은 이 차량은 오늘 탄 제품까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유턴이고요. 설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세팅값은 350-60% 세팅값 됩니다. 저희 매장에 오시는 고객님들 중에 저희 천안 총판 유 대표 다음으로 세팅값은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천안 총판 그 유 대표 차량에는 경유 차량이다 보니까 인터쿨러하고 트러틀 다 워낙 많은 라파가 달려 있고요. 그래서 세팅값이 좀 떨어지지만 승용차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단연 최고로 많이 장착한 차량입니다. 지금 시동 꺼진 줄 알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딱 한마디 하자면 터보 차저가 안 달린 차인데 터보 차저가 달린 차 같은 느낌 들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조금 원래 가속 안 하시는 고객님인데 네. 일부러 좀 고속을 밟아봤습니다. 저는 네네. 이게 지금 탄도 있고 밟고 싶을 땐 탄이 있어서 밟을 때도 좋고 네네. E2ID 같은 거는 또 E2ID도 달려있기 때문에 연비 네. 운전할 때 그렇죠. 연비 운전해도 좋고 아무튼 많이 달면 달수록 네. 여러모로 쓸 데가 많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네. 하여튼 뭐 또 효과 많이 보시고 또 자체 테스트도 많이 해주시는데 이렇게 저렇게 테스트 해보시면서 순간 가속력이 엄청 빠릅니다. 순간 가속력이. 예,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체크하시면서 전화 좀 많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